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7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코비드19와 관련된 21세기 초반에 대한민국 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구원보다는 정의를 더 외치는 그 기독교 세력. 그들은 이제 21세기 초반에 한국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을 일단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비정통 교단을 한번 흔들어 보고, 또, 이제, 보수 또는 이제 정통 교단 중에서도 이제 특히 조금 외관상 극렬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제 그 교의도 한번 흔들어 봤는데,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한번 해볼 만한 그 세력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바이블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 이제 그거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코비드19를 보면 지극히 어쩌면은 정상적인 그 흐름이 지금 현재 21세기 초반에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뭐 시작일 뿐이고, 갈수록 더 험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정서가 이제 스프레드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19가 이제 이런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비대면, 사회를 촉발시키고, 그 비대면 사회를 빙자해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이제 오웬이 얘기하는 돼지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실제 모든 그 객체, 즉 통치 대상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돼지들은 모든 동물 중에 특히 더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그러한 세상으로 갈수 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이 코비드19가 철저히 그 정부의 실책, 특히 초기 아예 코비드19에서 안정권, 클리어한 그 권역으로, 에리어로 가지고 갈수 있었던 이제 한반도 남부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경계의 대상이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그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경계 대상이 되게 한그 이제 원흉이 사실은 이제 정부인데, 그것을 특정 집단, 특히 이제 이런 그 정기적으로 항상 모여야 되는 특정 집단을 콕 집어서 그들한테 주홍 글씨를 써붙이는 그러한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반대 행위들을 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세상은 적과 또 다른 적의 싸움터로 이제 몰아가면서
본인들은 그것을 이제 권력과 이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악용하는 그러한 상태가 현재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말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멘토가 이건 만들어낸 말입니다. 잡초의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는 이게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예수를 전하는 거의 모든 사도들이 죽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처형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본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그 사도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 또, 손에 꼽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한두 명만 박해에서 벗어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피비린내로 시작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력이 됐거든요. 즉,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잡초의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이 세상을 전복하고 그러한 집단이 아니고 가지지 못한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끈끈하게 모여서, 글자 그대로 잡초들이 모여서, 지득이면 지득이는 대로 그냥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근이 이어온 그 맥이 실제로는 가장 큰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대기하고 있고, 그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사의 3단 변화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계속 지금 일형식 구조를 지금 보고 있죠. I ran along the street. I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나는 ran 달렸다.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ran이 이제 지금 현재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그 원형은 run이죠. run. 그리고 이제 과거형은 ran.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다시 run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비동사를 제외하고는 그 현재형이 원형이죠. 그러니까 현재형 또는 원형인 run과 과거형인 ran 그리고 과거 분사형인 run 이렇게 ABA형 이런 식으로 시점이 바뀌는 동사의 변화를 불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규칙 변화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볼수 있다고 그랬죠. AAA형 똑같은 그 다음에 이제 ABA형 조금 아까 ran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ABB형 그리고 ABC형 세 가지가 다 다른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이 불규칙 동사의 ABB형하고 외관상 그 형태가 같은 것이 이제 규칙 동사죠. 근데 이제 규칙 동사에서는
동사의 뒤에 ed 또는 d 이를 붙임으로써 현재형 또는 원형을 과거형 또는 과거 분사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명구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원래는 명사잖아요. 근데 명사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롱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더 스트리트라고 하는 명사구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뿐만이 아니고 명사구가 전명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he beard.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 당연히 이제 아이작이죠. beard. 그 지었어요. on 아탈 제단 하늘 아버지 에이브라함을 이제 따라 하는 거죠. 대열 거기에 거기가 어디죠? 그 밸리죠. 예, 게라 밸리에다가 그리고 여기 히가 빠져 있죠. 예, 히 코드 어폰 실제 이제 요 코드 어폰 여기까지를 이제 서술어로 보시면 되고요. 불러 드렸다. 이제 그렇게 불러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단을 짓고 나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느냐?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여기 희가 또 빠져 있죠? 예, 피치드 천막을 쳤어요. 그의 장막을 역시 거기에 이제 거주하려고 이제 준비를 마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부사죠. 아이작스 설번츠 아이작의 그 종들이 디그드 팠어요. 웨어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이제 먹는 물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때 여기서는 이제 그때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한참 지난 뒤죠. 에비멜렉이 찾아왔어요. to him, 아이작이죠. 예, 아이작을 프롬 게라에서 그리고 원래는 이 and 대신에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수도 있어요. 전치사를 써서 아우자스 one of his friends,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친구인 아우자스 피코 the chief of captain of his army, 군대 장관 피코 이렇게 두 사람이 with로 붙여가지고 함께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and 아우자스 피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 냈다는 것은 이 뒤에 이들도 함께 왔다. went t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형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라고 지금 멘토가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형식으로 안 보고, 이걸 위드로 봐서, 아비멜렉이 혼자 온게 아니고 이렇게 두 사람과 함께 왔다.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두 사람이지 군대 장관이 움직이니까 여럿이 또 따라오죠. 이제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함께 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Isaac. 그러자 이제 아이작이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뾰로통 했죠. 쫓겨났었으니까. unto them. 그들한테 얘기하기를. wherefore. 그 웬일로 come 왔느냐. 예, 너희들이. 이게 도우의 복수형이죠. 예, to me, 나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seeing 볼것 같으면 이제 이런 뜻이죠. 이게 사실상 이제 분사구문이니까 이 뒤가 seeing의 목적어입니다. you
너희는 hate me,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죠, 이게.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가 유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have sent, 보내지 않았느냐, 나를. 요 sent away까지로 잡아주세요. from you, 너희들로부터라고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nd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이제 면목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G가 said의 목적어죠. We가 so 보았다. 너를 내쫓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Certainly 확실하게. 이 that가 이제 so의 목적어죠. 다시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또 있는 거예요. The Lord, 그 여호와께서 was 계시더라. With thee,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하건대 이제 이 뒤에서부터가 이 said의 이제 목적어죠. Let there, 이건 유도부사고요. Be now. 이제 on oath, 밀약을 하나 하자. between 이제 betwixt가 이제 고어로 between이죠. 예, us 우리들 사이에 even betwixt us and thee, 바로 우리와 너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강조한 거죠. 요거를. 그리고 let us make a covenant, 오형식이죠. With thee, 너와 우리는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에이브람도 그 조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었죠. 어떤 조약이냐? 이게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는 where to do, 하지 마라. 우리에게 no hurt. 그러니까 헐트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no hurt가 직접 목적어죠. 여기 us가 간접 목적어고, as we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또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as we 우리도 have not touched, 터치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너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as we have done, 우리가 have done, 해온, 너희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하지 않고, nothing but, 뭐뭐 대신에 이것을 한다라는 뜻이죠. 예, nothing but good, 좋은 일만 하겠다. 그리고 여기 위가 지금 빠져 있죠. have sent는 d 역시 어휘까지 잡아주세요. 너희를 in peace, 그 평화로이 멀리 떠나 보낸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제 문장이 바뀐 거예요. 너는 are now 지금 더 blessed, 축복을 받았다. 누구의? 그더 Lord, 여호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문장은 받았다 이제 이런 거지만 실제 그 의미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다. 라고 이제 하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e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진 아이작이 made 그 체결을 했어요. 그들과 참 그들에게 피스트 체결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 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꼭
에비멜렉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모두를 포함한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실제 여기 의미에서는 아비멜렉하고 피코하고 그 친구 이렇게 함께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이제 그 여기에는 아이자까지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id 여기 조동사 강조의 조동사죠. eat 그리고 여기 데이가 빠져 있죠. 예, drink 마셨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y rose. 그렇게 이제 그 연회를 끝내고 나서 그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죠, rose up 일어났어요. Bedtime in the morning 되어서 그런 뜻이야.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swear one to another. 여기 이제 대의가 빠진 거죠. 그들은 이제 맹세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아이자 악은 세느뎀 그들을 보냈습니다. 역시 이제 요 세느를 여기까지 확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비멜렉하고 이제 피코하고 그 친구죠. depart 예. 떠났어요. from him 그로부터 in peace 그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일어났다. the same day 바로 그날 뭐가 일어났느냐면 요 it가 요 that하고 같은 말이죠. 예, Isaac's servants 아이작의 하인들이 아이작한테 온 거예요. came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기 아이작 그 설번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데이 토드 힘 그에게 이게 아이오죠. concerning 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동명사로 쓴 거예요. 이게 디오죠. 더 웨어 그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they had digged 그들이 판그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팠던 우물이 물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they 빠져 있죠. said unto him 아이작이죠. we have found water 우리가 이 서번트들이죠. 예, have found 발견했다 완료형을 쓰고 있죠. 예, 와를 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하면 뭐 엄청난 거죠. And he 그는 코드 아이작이죠. 아이작이 대장이니까 이제 아이작의 코드 불렀어요. 그것을 세바라고 불렀어요. 오 형식이죠. 이게 이거 오가 되고 이게 오 C가 되겠죠. Therefore 그 이후로 the name 그 이름 of the city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제 부엘세바라고 불려지게 돼서 un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에사우 에사우는 아주 furious old 40살 되던 해에 when he took to wife 그가 took to 취했어요. wife를 취했는데 Judith라고 하는 사람이 요 와이프의 이름이죠. 예, 같은 이름 사람입니다. The Daughter of the Very, 예, the Hittite 족인 Very의 딸인 Judith를 와이프로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Basemath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와이프로 얻은 거예요. 와이프를 지금 둘 얻은 거죠. 더 도우럴 어부 엘론
엘론의 딸 역시 히타이트예요. 그 히타이트족의 엘론의 딸인 바세메트를 또 아내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형용사 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은 막 밀고 나가면서 하시게 돼서 이게 이제 그렇게 히타이트족의 아내 둘을 얻은 것이 이게 이제 주어인 거죠. 그 그리프 고민거리가 됐어요. Of mind, 마음에 누구에게? Unto Isaac and to Rebecca, 그 부모에게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역시 발생했다,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냐? 이 대시 일어난 거예요. When 아이작이 was old, 늙고, and his eyes, 그의 눈이 were dim, 침침해졌어요. 그래서 so that 그래서 he 아이작은 could not see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는 코드 불렀어요. 누구를? 큰아들 에서. 이 에서와 his eldest son이 동격이죠. 이렇게가 동격인 겁니다. 그의 장자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he가 빠졌죠. said unto him 에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My son, 이게 이제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거죠. said의 목적어입니다. My son, 아들아. 그러자 그가 여기서 그는 또 누구예요? 이게 에서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Unto him, 그에게 여기서 힘은 당연히 아이작이죠. Behold, 네. Here am I. 제가 요게 S죠? 제가 M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12개의 절을 이제 가볍게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엔 일형식 전용 동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